이런 데서 자다니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이런 데로 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여러분들, 제가 그 영도 대교 쪽에 노상포차가 굉장히 많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서 오늘 거기 가서 술 한잔 먹으려고 자그만치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걸려서 거길 갔더니 오늘 태풍이 온다고, 문을 닫았다고. 그래서 제가 급하게 자갈치 시장에 왔습니다. 보니까 한 12시 정도에 문을 닫더라고요. 시간이 없어서 그냥 호텔을 잡았습니다. 호텔을 잡았어요.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예. 아, 호텔도 아니고 호텔에서 혼자 잘라 생각하니까 끔찍하네 아주 그냥. 일단 맛있게 한번 먹어볼게요. 예, 한번 가봅시다. 예. 자, 음식점은 이 골목인데 호텔을 여기를 잡았어요. 급하게 잡았습니다. 아, 이게 진짜 호텔에서 또 혼자 잘라면 아주 그냥 쓸쓸하겠구만. 오케이. 자, 이걸로 잡아요. 이렇게 앉아서 먹으면 사장님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여기서 고기를 다 구워주신다. 이렇게 먹고 가면 됩니다. 얼마나 좋아요. 자, 이런 곳에서 이렇게 딱 구워주세요. 오마카세, 부속 오마카세야 이거. 사장님, 저 그 대선부터 한잔 주십시오. 저는 이게 또 전용잔을 또 이렇게 만들어서 다니거든요. 전용잔. 딱 이렇게 저희 전용잔. 소맥잔입니다, 소맥잔. 예. 있구나, 있구나. 잘 먹고 갑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네, 들어가십시오. 예. 대선 한잔 해야죠. 아. 아. 아니, 근데 제가 뭐, 시키질 않았는데. 왜? 메뉴가. 우리는 양고창입니다. 아, 양고창? 아, 그래요? 뭐, 주메뉴가 양고창. 아, 주메뉴가 양고창? 아, 그걸로 주세요. 예. 혹시나 막창이 좀 있나 싶어가지고. 막창은 돼지고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막창하고 쓰기죠. 아, 이거 소고기예요? 네, 소양. 아, 소. 아, 아 그렇구나. 아, 얼마나 이쁘게 나오셨어요. 응? 이거 샐러드. 샐러드랑 요거는 참기름이랑 마늘이랑 소금, 양파장아찌, 여기 전. 이렇게 시작한 지가 한 30년 정도 된 거예요, 이 골목 상권 자체가. 상품이에요. 아, 찜찜해. 땀 너무 많이 흘렸어. 자, 시원하게 소맥 한 잔 하겠습니다. 아, 피로가 안 풀리네. 아, 이거. 아, 빨리 먹고 일단 내일 좀 마비시킬게요. 아. 휴가 때 태풍이 올 줄 누가 알았어. 나 일기보까지는 안 본단 말이지. 참기름에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 덩덩덩. 이래서 부산 오지. 대선 보러 오는 거야, 부산은. 석굴암 사운드 한번 갈게요. 간만에다가. 은행 맛있지. 마름모아요. 너무 맛있죠. 양곱창, 소금구이가 상당히 쫄깃쫄깃하네. 잠깐만, 한 번 더 먹어볼게요. 쫄깃쫄깃해. 이빨 약한 우리 기형증은 못 먹을 것 같은데, 기형증은 소녀소녀하잖아. 이런 식감을 느낄 수가 없어. 이 맛있는 식감을. 걘 몰라. 이런 식으로 두꺼운 게 있고, 곱창 같이 이렇게 곱이 들어있는 게 있네. 이렇게 길다랗게. 싹 해가지고. 말하지 마. 말 안 할게요.
나는 이렇게 술을 먹어도 부산에 오면 내일이 걱정이 없어. 부산엔 돼지국밥이 있거든. 그냥 바로 그냥 숙취해서. 요건 안에 기름이 꽉 찼네. 요건 대창이네, 대창. 요 양대창 요 부위는 먹으면 그냥 살살 녹지. 그 겉에 있는 껍질이 지금 쫄깃쫄깃하게 지금 씹히고 있어요. 부속이 다양하네. 은행 요 정도면 소주 한 병각. 은행 너무 맛있다. 은행 너무 좋아. 은행 하니까 또 뱅크 생각나네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얘 무침도 맛있어. 요거랑 같이 먹으면 먼저 대선 한번 꺼내볼게요. 그냥 기다려봐. 오케이. 2시 3시 12시 한번 해줬다. 나랑 스타일이 안 맞긴 한데 그냥 한번 해줬다. 여기 사장님이 생와사비를 주셨네. 생와사비 싹 올려가지고 간장에 푹 절인 양파 하나 올려서. 미쳤어. 네, 진짜 부산 인심에 진짜 감동하고 갑니다. 부산 오지 마. 부산 오지 마. 여긴 커플지옥이야, 여기. 옆에도 커플지옥. 당신 때문에 큐브도 못하고, 큐브 트레이닝도 못하잖아요, 당신 때문에. 인정. 자기 여자친구를 태우기 위해서는 그 정도 공연 보여야지. 와사비에다가 간장 절인 거 이렇게 딱 올려가지고. 아, 미쳤어. 여러분들, 그래도 내가 열심히 일하고 1년에 그 하루 익스큐 요즘이 다시 아, 좀 이런 거 좀 악마의 편집 좀 하지 마요. 여러분들, 내가 뭐 오늘 이런 말을 한 가지 남기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촬영하면서 하지만 생각만큼 나에게도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은. 아, 여기서 끝낼게요. 여기 딱 맞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먹는 게 내일 아침에 돼지국밥 먹을게요. 고마워요. 근데 구운 맛도 맛있어. 한 잔 더 먹을게. 와, 잠깐만. 엑스큐즈미? 양파 엄청 맵네. 근데 많이 취하네. 좀 취하면 어때? 나 휴가잖아. 휴가 때는 좀 취하면 안 돼요? 아, 사장님 잘 먹었습니다. 사장님, 아, 진짜 너무 고마워요. 여러분들, 이제 호텔에 들어와서 술면을 취했습니다. 야, 이거 이런 저기 자갈치 보이시죠? 팔자에도 없는 그냥 혼자서 그냥 호텔에서 자버렸네. 잠만 자고 갑니다. 안녕. 이런 데서 자다니 말도 안 돼. 이런 데로 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네, 어저께 급하게 찍느라고 이걸 안 찍었어요. 자, 태성 양곱창 여기 갔다 왔습니다. 네. 난리도 아니. 너무 더워요. 제가 그 일전에 그 부산에 사는 그 저희 구독자 한 분, 시어머니 한 분을 부산에 오면 꼭 만나겠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었는데, 아 내가 주책이었지. 부산에 와서까지 우리 남자 구독자분을 지금 만나러 가고 있어요. 정말 가기 싫지만 약속은 약속이니까 회장 한번 기깔나게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예. 딱 봐도 우리 구독자 여기 있네요. 예, 딱 봐도 우리 구독자야.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형. 아유 진짜. 별거 아니고 기영이 형이랑. 응. 아유 이런 거 안 줘도 되는데. 아유, 뭐 이런 거 준비했어요. 제가 많이 드릴 게 없어서 많이 못 챙겼습니다. 아유 정말 진짜 이런 거 안 해도 되는데. 아, 일단 먼지 좀 볼게요. 네네. 아하. 아, 제가 그 글도 썼는데. 예, 호스가 이렇게. 아이고, 이런 거 안 해도 되는데. 네, 홍삼 떡볶이. 아, 우리 기운 내라고? 네. 아. 그럼 하고 이제, 기웅이 형도. 기웅이, 아, 이거 안 줘도 돼요. 아, 형 두 개 다 드세요, 그럼. 아, 그럴까요? 고마워요. 네. 아이고, 이런 거 안 줘도 되는데. 네. 아, 형, 맛있게 드세요. 여기로 데리고 왔어요. 그렇게 맛있다고. 돼지국밥 추천드리고. 돼지국밥으로? 예. 하고, 저는 수육 뺄걸. 아, 나는 그냥 국 먹고 본인은 수육 백반으로 먹겠다. 아 좋네. 저희 수육 백반 두 개 주세요. 진짜 미쳤네. 와 이게 12,000원이야. 아 이거 해자네 이거 완전. 반찬이야. 기영님도 간장 좀 놔줄건데. 형이 이래 어딜 와서 놀라 그래. 간도 새우젓 간도 간이 좋네. 맞아요. 간 내서 나와요. 해장이 되고 있어. 간이 조금 나는 거니까. 어쩌면 맛있네. 기억해 한 입에 딴 건 못 주겠고 요거 먹어. 밥에다가 김치 싹 올리고 여기 수육 딱 하나 딱 올려주고. 그렇지, 요거 한 입 먹어. 요거 한 입만 줄게. 오케이. 매운 고추를 먹고 입안이 아싸하고 매운맛 센스틱 구할 때 이런 거 뜨거운 걸 먹으면 입안이 더 뜨거워. 야, 이 국물이 리필이 된 줄 몰랐네. 깜짝 놀랐다. 부산이 인심 아니야. 난 요거 먹었지. 요거 수육 백반 난 요거 먹었어요. 자 우리 정보합시다. 네, 정보해야죠. 화이팅 해야죠. 정보하면 다 좋은 일 있을 거야. 그렇죠. 지금 4시 반 올라가면 한 12시 되겠네. 6시간. 나 갈게. 나 이제 빨리 갈게. 네, 형 수고하다. 네, 감사합니다. 나 갈게. 안녕.
모든 휴가를 마쳤습니다. 아, 제가 계획했던 그런 여행 스케줄은 거의 한 반 정도도 못한 것 같아요. 재밌는 모습이나 여행하는 그런 컨텐츠를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첫날부터 비가 오고요. 지금도 비가 오네. 야, 휴가 끝나는 날까지 비가 오네요. 저도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먼 데까지 여행 가기는 좀 처음이에요. 그래도 이번 영상을 통해서 지금까지와는 좀 더 다른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잠깐만,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더라?